안녕하세요. 9월 29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9월 29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석 당일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나누시고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아마 AD 64년부터 67년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쓰여진 장소는 로마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잠깐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가장 심할 때였습니다. 가장 핍박이 심할 때. 그러다 보니, 유대교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배교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너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야. 예수님만이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야라고 다시금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유대교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또한 당시 교회가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장 심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복음에 관한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은 당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가서 참 구원은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가능한 거야라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가능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오늘날로 따지면 예를 들어 오늘날로 따지면 너희가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을 꼭 지켜야 되고 3일 예배도 나와야 되고 금요철라도 드려야 되고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리고 아침 기도회와 여러 소모임은 빠지면 안 돼.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희가 이제 묵상하게 될, 저희가 9월, 10월에 묵상하게 될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만이, 또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3절에서 4절에 이큰 구원은 맨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만이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즉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들의 핵심은 주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오직 믿음만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도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들의 증거를 뒷받침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그분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구원의 창시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바로 예수님. 다른 어떠한 행위가 아닌 할례가 아닌 그 구원의 창시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결국 그분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에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동안.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유한한 저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이 육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잠시 천사보다 못하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라고 오늘 9절 후반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오직 예수님. 그리고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나의 행위 율법이 아닌 바로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큰 선물, 큰 구원. 다른 무엇보다도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명절 기간인데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내 사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연휴 기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